오래 살고 싶으세요? 900년 살면 어떨까요? 오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머리가 둘이지만 몸이 하나로 붙어 있는 아기를 샴쌍둥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가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어느 유대 여인이 그러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 하겠는데 머리가 둘이니까 이름을 둘로 지어야 할지, 몸은 하나니까 이름은 하나로 지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왔습니다. 랍비는 오랜 생각 끝에 한 아기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니까요. 막 우는데, 그런데 다른 머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머리가 둘이니까 각각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하나지만 느끼는 바가 각자 다름으로 다른 이름을 지어 준 것입니다. 만약에 둘이 다 동시에 울었다면은 비록 머리는 둘이지만 함께 아파함으로 이름을 하나만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Those who are belong to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께 느끼는 것을 총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총체적인 사랑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함께 좋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이름도 나이도 학벌도 또한 배경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생긴 저 여자가 나를 가장 사랑하며 좋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체험적인 지식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없으면은 불안해하고 슬퍼합니다. 이때 아기는 엄마를 야다하고 엄마는 아기를 야다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총체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파하면은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목표이고 핵심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동침하다,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이때도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야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동사는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알다, 믿다, 사랑하다, 속속들이 알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었더라 할 때, 그때도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의 뜻을 알 것입니다. 헌신하다, 다 내어주다라는 의미로도 이 야다를 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럴 때 서로 신뢰하고 동침도 하고 몸에 털도 다 셀 수 있고 유일한 존재죠. 그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도 이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므로 그 구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사악할지라도 믿으시면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야말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야다하셔야 합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 참신앙이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 그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동사가 이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침은 하면서도 믿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다 도와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벨은 죽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지역 명칭이 아니라 방황하다, 유리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자 하나님께서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파한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이세 번째 아들을 진정으로 야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도 세 번째 아들을 셋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이 셋이라는 이름을 이브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통상 남자가 이름을 짓는데 그것은 남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셋의 이름은 이브가 지었습니다. 이 셋이라는 뜻은 대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버린 장자 가인을 대신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김 아벨을 대신한다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셋의 의미,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대신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셋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셋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그 아픔, 슬픔, 고통, 을 대신할 또 다른 것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정말 간단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을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다 초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어떤 청년들은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로 아버지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 김춘수의 시에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라. 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입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리 계신 존재의 감시자, 뭐,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할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행위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아담과 이브가 겪었던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길들이 필요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곧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배에 이르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치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르쳐 준다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영원한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집으로 흩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더불어 가까워지고 친숙해지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천국에 가서 뭐를 할 것인가?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여기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함께 지낸 것, 거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이자 특권이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의 명칭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 많은 족보들은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가인의 계보이고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는 셋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보를 열심히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높이 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육축을 치는 자,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와 같이 직업으로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문명의 소산들의 창시자,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로서 증오를 증폭시키면서 사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셋의 이름은 아까 대신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또 다른 의미는 안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셋이. 다시 말해서 이 셋은 가인은 그 많은 업적을 이루지만 유리하는 삶을 살지만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리하는 대신에 안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뜻은 죽음으로 사라질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은 자기가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성과 허구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으며 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이름을 끝도 없이 계속 높이고 있지만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그 차이점이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 이후의 사람들이 태어남과 이 땅에서 살다간 해수와 죽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 이 질문은 반드시 창세기 5장에 이르면은 의뢰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셋은 912년을 살았고 에녹은 905년을 살았고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는 무려 969년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죠? 왜 그토록 오래 살았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서 어디에도 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당시에는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주석이 아닙니다. 저는 성서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도 된다고,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설명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그냥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기로 합시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예.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꼭 교인이 몇 명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예. 그래갖고는 몇 명이다 그러면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사람들은 이 숫자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보고 900년 살라 그러면 정말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61인데, 이제 보통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 90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동료 목사님의 아버지는 105세입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사는 것이 좀 지루합니다. 죄송하지만. 네. 하나님은 숫자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히브리 명상법 중에 총루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루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해골을 말하는데, 그 해골을 놓고 해골을 바라보면서 하는 명상을 말합니다. 모두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총루 명상이라고 이렇게 찍어보시면 나옵니다. 10단계로, 삶을 10단계로 구분하고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꿰뚫어보는 그런 명상법인데, 마지막 10단계 명상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일부는 내가 땅속에 묻힌 지 300년, 내 모든 것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나를 기억해주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남긴 모든 업적들이 사라진 뒤,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고 산새들이 지저길 내 무덤 자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묻힌 곳에 새로운 도시가 서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내 위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총루 명상은 단지 인생의 허무함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이어지는 것은 내 육체가 먼지로 화하여 모든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거하고 있다는 그 내용으로 계속됩니다. 내용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으며,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비로소 알고 잠시 머물렀던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음을 알게 되는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생,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 총루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창세기 5장의 기록을 읽어 가노라면 저는 총루 명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연수이든지 재산이든지 숫자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살다간 연수에 관심을 돌려서 총루 명상을 하듯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경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여러분, 조선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500년 동안. 그죠?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라는 점입니다.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과 위험과 우여곡절이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면면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야다 하셨습니다. 예, 속속들이 아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연수가 정확하게 몇 년을 살았다, 몇 년을 살았다 기록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속들이 그 1년 1년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서도 그 관심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대신해 주시고 안정을 취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수동태로만 움직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일과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일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샴 쌍둥이처럼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감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공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천천히 그와 함께 걷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천천히 동행하는, 그렇게 할 때 내가 아무리 시원찮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사악하고 실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동시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 역사의 산 증인들이며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담아내는 그릇이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후대에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통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70여 년이며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갈등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과 방황은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900년의 세월을 살아야 하고 견뎌야 했던 이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치열했겠죠, 그죠? 네? 네.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이 이름들이 여기에 남겨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분들을 설명하는 공통적인 구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길고 긴 세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하며 경배하며 견뎌냈습니다. 그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견디고 참고 그리고 드리는 인내의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계보는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신앙의 계보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장남들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계보는 장남들에 의해서 내려오지만 신앙의 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일으켜서 신앙의 맏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일은 믿음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맏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요. 부르셨습니다. 예. 그리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렇지만 주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로 견디고 받고 누린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실 때
예수님의 모친과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다고 사람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49절 말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정말 자기를 낳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보다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점으로. 예. 그런데 인간들이 계보가 나뉩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보, 하나는 셋의 계보. 그 가르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셋의 계보가 되고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사람들은 가인의 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혈육이 아니라 신앙에 의한 가정 공동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을 가장 열심히 행하는 단체가 통일교도들입니다. 통일교도. 통일교도들은 문선명을 정점으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문선명이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결혼을 행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소중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행해야 되는데 가장 적대적으로 담을 쌓고 자기만 챙기는 것이 요즘 기독교도들입니다.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상대방의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고 그 삶을 더욱 풍성케 하는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목회든 그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터 드래커는 20세기의 그 비즈니스 멘토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이 피터 드래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기업은 모두 다 NGO처럼 움직일 것이다. NGO. 알죠? 가난한 사람들 후원금 받아서 그들을 돌. 어떻게 그렇게 될까? 아니요. 여러분, 텔레비전 이렇게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그 탐욕스러운 기업, 자기만 알고 있는 기업이라도 그 광고의 내용은 뭐예요? 인류 공용을 위해서. 하는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진짜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랑을 행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 이제 6월달 되면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모든 그 장애인 친구들을 일본으로 보내거든요. 지금 착착착착 진행 중입니다. 6월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지자체하고도 협의하고 항공사니 여행사하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갖다가 이동할 특수 버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버스에는 10명만 탈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확 낮춰지고 그래서 1차 출발, 2차 출발, 3차 출발 계속해서 이건 약속한 대로 보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청년들도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냐? 마인드를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것에 꽂아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답이 나오고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들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에 의한 가정 공동체로서,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우리와는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또한 시대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 가족의 까마득한 선조들입니다. 더욱이 에녹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에녹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는, 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들은 내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녹이 되셔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노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노아가 될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이 되시고, 그렇게 할때이 계보의 맨 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숫자에 연연하며 그 숫자를 키우기에 이 아까운 시간과 생명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일에 전념할 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생명의 리더들 많이 많이 탄생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